자, 오늘 정리할 주제, 그 직장인 야간대학교 포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좀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좀 답변 드려볼 거예요. 최근 이제 학생 수 감소로 저 야간대학교가 좀 폐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무튼 이 방통대, 사이버대학교 쪽도 알아보신 것 같고 고민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샵 해시태그는 퇴근, 오프 출석, 중도 포기, 높은 등록금, 방통대, 사이버대입니다. 질문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학위가 필요해서 야간 대학을 다녔는데 회사의 야근도 불규칙하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통학도 쉽지가 않고요. 또 등록금도 생각보다 높고 이런저런 그 이유로 포기를 해야 할까 봐요. 방통대나 사이버대학교 쪽을 알아봤는데 인터넷에서 알아보다 보니까 학점 내는 것도 있어서요. 어떤 게 유리할지 고민입니다. 약간 오토가 좀 났었는데 답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직장인 분들이 나는 온라인이 좀 힘들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제 야간대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출석을 직접 해야 되고 등록금 부담도 있고 현재 이제 코로나 여파다 보니까 조금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일단은 법을 살펴보면은 이 고등교육법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법으로 지금 야간대학교도 있고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가 있고요. 자, 이 평생교육법으로는 평생교육제도, 이 독학학위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학점은행이라고 많이 부르죠. 학점은행제. 네. 학점을 은행에 모아서 저축해서 일정 학점이 되면은 학위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통 이 학위 취득 제도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지만은 어떤 걸 이용하시는지는 본인의 그 현재 지금 스테이트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점 냉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 분야다 보니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방통대 같은 경우도 이뭐 편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1학년으로 해서 다시 입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록금이 이제 조금 저렴하죠. 네. 사이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셋 중에는 등록금이 가장 이제 좀 비싼 편이고요. 편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 졸업하면은 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로 해서 학위가 나오시는 부분이고요. 학점면제 같은 경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점, 그다음에 그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 4년제 학위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1년 만에, 뭐 2년 만에 플랜이 나오겠죠. 네. 그 자격증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시면은 1년, 2년 만에도 이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단 장단점들이 명확하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 저희가 영상으로 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병행해서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직장인 야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방통대 같은 경우도 이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보통 학점냉제 같은 경우는 중도 포기자분들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수업을 언제든지 인터넷 상황만 되시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점, 그 장점도 있으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으신 것 같고요. 이제 기관 선정 및그 플래너 분의 이제 학습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에게 잘 맞춤 플랜을 저희가 또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크게 이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직장인 야간대학교 포기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봤어요.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나는 그래도 온라인이 너무 좀안 맞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오프라인 쪽을 참석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으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좀 방향을 틀어서 학점 냉제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수하신 성적이 있으면 그것도 학점 면제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대학 성적들도 F 학점이 아니시면은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방통대 성적도 가져올 수 있고요. 사이버대 성적도 학점으로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의 현재 상황,
그리고 내가 잘할수있는거어떤걸더잘할수있는지온라인이잘맞는지오프라인이적합한지를잘판단하셔갖고등록금부분도따져야될것같고그다음에기간을단축시킬수있냐없냐그런부분도중요하다보니까그부분에맞춰서좀진행을해주시면좋으실것같습니다자추가적으로궁금하신점은하단에댓글로남겨주셔도되실것같고요학점은이제교육진행관련궁금하신점이있으신분들은하단에카카오톡온라인상담문의링크도있으니까문의주시면저희가친절하게답변도움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구독좋아요알림설정은다음영상제작에도큰힘이됩니다이상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